오늘은 또 새로운 남자분이 보이네요. 근데 왜 빨간색 깜빡깜빡 안 하는데? 역시 두 남자가 고향으로 내려오다 보니 친구들이 많군요. 어? 이게 카메라 소니가. 이거 누가 징벌 있나? 어? 징벌. 다시. 징벨? 다시. 징벌? 징벌 뭐? 아 징벌 아 근데 징벌은 그런 그거 아이가? 징벌? 벌레일 때. 어. 징벌방. 어. 바람 좀 쐴까 싶어 급히 모인 내 친구. 밤 11시가 다 된 시간에 그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? 부산 갈 만한데 지금 가고 있네 광안리. 그런데 말고 그러니까 근데. 네가 토박이로서 아는 데가 있냐고. 좀 사람들이 용두산 공원이라. 어? 아니 알 법한데 말고 대충. 어? 아니 테마를 정해야지. 대충 무조건 그렇게 하면 답이 없다. 밤 밤문화. 아니 밤에 가볼 만한. 노래방 그런 거 말고. 그럼 클럽? 아니 지금 그냥 이렇게 바람 쐬러 어디나 뭐. 왜 지방 사람들이 부산 놀러 왔을 때 밤 투어 어디들 뭐 그런 느낌? 근데 부산은 딱히 드라이브 코스가 없는데 드라이브 코스 가려면은 저 기장 쪽으로 좀 빠져야지 해안도로. 나와주세요. 박수 부탁드릴게요. 아, 집에 갈 때 한 명을 태우자. 여기가 이거 볼 거라더라. 네 엄마 많은 거 강아지야. 내 엄마는 없다. 에? 누구로 와? 뭐 보는 게? 네가 본 거. 야, 허세미스. 어, 영화. 허세미스. 왜? 아, 허세부리로 여기야, 끝마 영화. 허세 남녀들 겁나 많아. 아, 진짜? 내 영화 썼네. 진짜? 이래고. 아, 여기. 사람들 뭐야. 많이 있긴 하네. 여기가 허세미스다. 은포. 저기서 허세부렸나? 어제 니 왔었다며. 왔었는데 허세가 안 왔어. 나 진짜 모르고 왔다. 이거 허세 아이가? 근데 솔직히 누가 봐도 허세다. 리듬이다. 아니 집에 그냥 있다가 나왔는데 뭐 그럼 차리구나. 야 영화 수제버거랑 모히또 유명한데 이건 누가 가이드가? 누가 소개해주네. 쟤 뭔데? 맛있나? 양이 많다. 야 방금 뭐하고 있는데 너? 나? 누구 왜 웃고 있는데? 아, 저 차 허세. 아 그니까 저 차 좋은 거냐고. 벤츠? 좋은 거지. 아 차 뭐 있는데? AMG C클래스 AMG. 아 맞네. 방금 허세 스미스에서 나온 거 아이가? 방금 내보다 다 잘 살면 허세. 하지 차 좋은 거 봐. 차 좋은 거 봐. 다 좋은 거 봐. 벤츠 맞지? 인피니티 존나 옛날 거. 한지 나 말이 적적 박사 차 같은 거 그 젊은 거 차하고 명품 이런 거 일단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한다 이거. 겉모습이 죠 겉모습 그리고 여자 성형 이런 거 약간 잘 보고. 아, 바다 소리 좋네. 공주 왔었어도 참 재밌었겠네.
운동아. 야, 가자. 네, 근데 내 머리 많이 이상. 이상하지 않는데 내 생각에는 여자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. 제일 싫어하지. 맞지? 여자들은 좀 안 좋아할 머리. 아, 근데 잘생기고 있으면 괜찮은데 메마르고 뾰족하고 별 주변에 없고. 아, 그래도 요즘에 머리 바꾸고 나니까 깔발한데 여자애들이 너무. 그래, 나 좀 깔끔하고 이런 거 좋아한다. 근데 남자로서 봤을 때 일단 나는 다 느낌 있다. 내게 느낌도 나고 느낌은 있다. 이거. 느낌은 있다. 여자한테 느낌이 없어. 나는 그냥 운동하다 바로 체배될 생각 나. 찡꺼러꺼러꺼러. 아, 배가 꺼러꺼러꺼러. 맞지. 꼬라꼬라. 내가 꼬라꼬라. 나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거 파라솔 생긴 거 처음 봤다. 멋있다. 진짜? 공짜가. 아, 킨드다. 시아노프 킨드. 아, 공짜가? 오. 그런 거 있다 이거. 송도 가면 포스트 같은 거. 그러면은 그거 송정을 가야지. 그러면은 먼저 자리 잡는 사람이 있잖아. 어, 근데 자리 아무도 안 잡지. 놀러라니까 항상. 어, 근데 조용하네 생각보다. 아니 원래 사람 엄청 많잖아. 별로 없다. 야,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다 이거. 그니까. 그리고 지금 그 사람 없네. 아, 이제 해운대 갔네. 해운대. 와, 진짜 사람 진짜 없네. 일곱 장 주세요. 네, 35,000원이요. 광안비치랜드는 아주 소규모 놀이공원이죠. 가장 먼저 이곳의 대표 놀이기구 바이킹을 타려합니다. 아유, 진짜 얼굴 작아. 쫄보 동혁이는 빼고요. 뭐 바로 출발하노? 사람이 없다. 얼마 안 되는데 찍고 있어. 도이 도이. 와, 근데 바이킹 꽤 오랜만인데. 엄마를 쳐서 온다. 오오오. 팔 올려야 재밌지. 올라 가서 올려야지. 아, 올라가서 일러야지. 초짜냐. 근데 여자 없으니까 별로. 아, 사람도 많아야 재밌네. 맞아. 깔깔비라지. 아, 오. 광안랜드 바이킹은 딱 정점을 찍을 때 옆에 있는 광안대교를 보면 한층 더 짜릿하거든요. 고소공포증이 있는 동혁이는 아쉽기만 합니다. 뭐? 이거 타겠다. 옛날만큼 안 무섭더라. 근데 옛날만큼 안 올라가는 거 같더라. 생각보다. 야, 이거는 이건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 이용하실 분들은 지금 빨리 타셔야 돼요. 진짜 네 명이서 타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. 사람 없죠. 마감 시간인데. 이제 마감하는 시간인데. 아, 죄송합니다. 여기 계신다. 어디 보고 하는데 이제.
나도 맨 처음에 잡았는데. 이것도 시골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? 바로 뒤에 계시네. 한장 양팔 걸려 깍다리네. 야야 나온다. 보통 디스코 팡팡은 가장 부실해 보이는 사람을 타겟팅하죠. 형국이에겐 놀이가 아니라 아주 빡센 훈련이었습니다. 뭐 운동했나? 와. 진짜 세다. 아니 오늘 처음으로 진짜 제일 세다. 그때까지. 아 너무 잡다. 진짜. 근데 좀만 있으면 플리퍼였다. 와 힘 다 플리퍼였다. 아니 형님 운전 잘하시네.